실수 가보도록 하죠. 참 무게가 어떻게 되지? 항상 시작하면 무게를 봐. 리버티 프라임 진행. 야, 아유, 이거 뭐 마징가 제트인데? 아니 마징가 철인 28호. 악마가 지구를 노리고 있다. 야, 완전 철인 28호. 야, 철인 28호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 야, 이 머리 보면 완전 철인 28호야. 야, 철인 28호 아시나요? 옛날 초기 버전? 완전 그 중세시대 그거처럼 생겨가지고. 히노테님 어서오세요. 자, 소개장 일지 음성.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전력 부족. 전력이 부족하대. 진단 보고서. 최근 노본의 진단 결과. 이동성 0%, 항법 해상 0%. 없어. 못 움직여, 이동성. 내부 처리 장치 46%, 무기 체계 45%, 전력 관리 37%, 음성 모듈 100%. 음성 모듈만 100%네. 전력 관리 67%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아, 이거 어떻게 배부뚱 로봇이야. 철인 28호를. 와, 철인 28호가 얼마나 대단한 로봇인지. 난 예전에 철인 28호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애들 막 로봇들끼리, 야, 씨, 무슨 메칸더가 이게 뭐 마징가가 이거 막 뭐 그러면 나는 항상 철인 28호를 들고 나왔지. 뭐 황금 로봇 뭐 막 뭐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철인 28호였어. 철인 28호가 다 이겨. 절대 기싸나 못 낸다고. 철인 28호는 무기가 없잖아, 걔는. 그거 아시나요? 다른 로봇은 뭐 무기 있고 뭐 방패 던지고 막 뭐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데 철인 28호는 그런 게 없어. 군용포함이랑 가져가고요. 걔는 무조건 주먹질로 싸워.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주먹이야, 주먹. 그리고 뭘 맞든 몸에 기싸 하나 안 나죠. 뭐 레이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게 되게 심플하잖아. 레버 두 개를 원격 조정하고. 대박이지. 철인 28호는 손으로 들고 다니죠. 조종하는 사람 손에 채워가지고 다니잖아. 그리고 싸울 때는 언덕 같은 데다 내려놓고 날라가가지고 막. 예, 대박이야. 철인 18호가 짝이야. 누가 철인 18호를 이길까 막 그랬는데 난. 야, 진짜 뭐 미사일 맞아도 아무 끄딱도 없고 돌파해가지고 그 뭐야 적을 뚫어버리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거지네? 얘도 보급이 왜 이래? 아니, 최소한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이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총을 왜 이렇게, 야, 총알 아깝게 왜 이렇게 쏴야 되냐? 총알 연습을 한 발씩 해야지 그렇게 쏘는 게 어딨어? 야! 너, 야, 총 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쏴? 한 발씩 쏴, 한 발씩! 와, 이거 봐라! 아유, 이 머리통한테 탁 갈기면서. 야, 임마. 어? 총알 다 썼나? 아, 옆에서 쏘는 거야 또? 아, 대체. 그 총알이 아주 그냥 남아 도는구만. 아, 잠깐만. 일단 좀 놓고 오죠. 아이템 좀. 저기서 이것저것 다 가두긴 했어요. 안 해가지고. 야, 철인 18호 하니까 막 옛날 그 로봇들이 확 떠오르는구나. 그 걔도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 아유, 그
그 다리고 머리고 팔이고 다 호랑이로 돼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뭐랬더라? 아 그럼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지. 그리고 나 이거 총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좀 놓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레이저 피스톨, 플라즈마 라이플. 볼트론. 맞아, 볼트론. 볼트론이 굉장히 그 뭐야, 걔가 그 다섯 합체 로봇의 대명사 아니었나? 이게 다 폭발물로 돼있지? 파워아머. 자격 뭐야? 나 왜 이거 입고 있지? 좋아요. 다 했나? 그리고 이거 무기 좀 놓고 다니자. 40 케밥. 아 이게 블랙호크를 좀 놓고 다니자. 뭐 총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더 40 케밥도 놓고 다닐까? 어? 잠깐만 나. 아 이거 패드로 하면은 이게 잘 안나와. 효과 뭐 지구력 마이너스 1 방사능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다트건을 여기다가 놓고 40 케밥. 아니 딱 이것만 가지고 다니자. 총알 많은 것만. 이것도 수리 좀 하죠. 레일웨이 라이플. 레일웨이. 자 목발로 수리를 하자. 목발로 수리해. 목발로 됐어. 40 케밥이 정말 좋죠. 데미지로 치면 정말. 이거 버려도 될까? 의약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놓고 다니자. 최대한 줄여, 짐을 좀. 아, 너무 많아. 아, 뭐야. 됐다. 가자. 야, 이것도 되게 많네. 스텔스 보이드 좀 놓고 가죠. 스텔스 보이드가 8개나 있어. 여기 18개 있어. 야, 나 스텔스 보이드 왜 이렇게 많지? 뭐 거의 쓰진 않으니까. 뭐 세 개만 가지고 다녀도 되죠. 혈액팩을 좀 가지고 가자. 됐다. 저장 한번 더 하고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이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는 나중에 하고. 자, 다른 거 하죠. 최고의 파워 아머를 얻으러 가자.
이게 보면 퀘스트를 이게 미리 알고 있으면 퀘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퀘스트를 해. 잘 보면 이게 플라우3는 유니크나 뭐나 아무튼 다 퀘스트랑 이렇게 관련돼서 있는 게 많아가지고 누베에는 그냥 얻을 수, 그냥 막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여기 있었나? 이게 어디 갔지? 너 여기 있냐? 너 거기 갇혀서 뭐해? So, what can I 총알 45구경 매그넘탄 좀 사고요. 5,000 캔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Another satisfied. 이쪽이었나? 카롤 플레이스, 카롤 플레이스. Good to see you. 야, 너 옷은 괜찮은 거 입겠다. 구울인데? 어? 예. 크롤리. What are you looking at? You think you've never seen a ghoul up? 진정해. 난 구울에 억한 지장 없어. Is that so? Even if I call you a milk-sucking, mutant-loving, water-stealing whore. 아, 입 더럽다, 씨. 돌연, 다 맞는 말이야. 돌연변이랑 물이랑 창녀 얘기만 빼면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맞는 말이 없다는 소리잖아. I like a human that knows this place. Too many of you 아, 얘 think we're 머리 all just 겁나 멍청한데? zombies. They don't know or don't care that we're just as human as they are inside. We bleed, we 타이런트님 hurt, 어서오세요. we regret. And you know 타이런트님 what 퀵뷰 really 끝났네. pisses me off? They think the only way to kill us is to shoot us in the head, like in the old zombie story. Hey, I know. Maybe you could help me even the야, 이제 score. 머리는 녹색으로 물들이고 거울을 보냐? 자, 그 계획이 어떻게 Not 되지? everyone is as sympathetic to ghouls as you are. In fact, some humans are downright bigots. They treat us like zombies, calling us brain eaters and shuffling. Well, I'm gonna make them pay. Before I get into 굴 혐오자들을 싫어하는 게 Well, aren't you the bloodthirsty type? I got this list of people. Ghoul 굴에 대한 편견을 가진 beasts. 사람들. I've only got four guys 자식아. left on the list. Started out with 11. 소리 듣지 They 알았어, all deserve to die. That 말 많다. It has to be done with a headshot. Just like the old stories, where zombies can only be killed that way. 머리를 싸서 꼭 죽이래. 헤드샷이 아니라면 25킬. 헤드샷으로 죽이래. 자, 일단 Excellent. 퀘스트를 받아요. Sniper rifle. Here's a list of the guys and their last known locations. Word will get around if Tenpenny's. Bring me back something personal from each of them as proof, like a key, a ring, or something. A new quest has been added. 자, 일단 키를 다줄 필요 없어요. 저 키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암살 퀘스트예요. 짠짠짠. 빨리빨리 가서 암살을 하죠. 머리통에 총알을 박아 넣어. 자, 되게 많은데. 엄청 많죠? 일단 데이브 공화국의 데이브. 그리고 이쪽에 아무튼 다섯 명인가 그래요. 가자. 일단 데이브부터. 근데 데이브 열쇠 얻지 않았나나? 열쇠 얻었죠. 굳이 죽일 필요는 없지. 데이브는. 그러고 데이브 열쇠 있는데나?
일단 템페니부터 가죠. 가장 유명하네. 얘는 되게 잘 죽여야 돼. 한 방에 올라가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잠깐만 여기 온 김에 그것도 그 퀘스트 받아가자. 퀘스트 다 받아놔. What? 그 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 로이 필립스. Keep showing up, looking for a handout. He and his kind aren't wanted. 하지만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And that would make Tenpenny nervous. I don't like it when Tenpenny. 예, 구울들을 다 싫어하는 족속들이에요. 여기 Tenpenny Town은 귀족주의죠. 남들은 신경 안 쓰고 지들만 잘 살면 된다는. 아, 어디서 숨어 있지? Really? You?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But don't come crying to me when you get hurt. They've holed up in the nearby metro tunnel. They're living with packs of feral ghouls. I suppose you won't be doing this out of the How's 500? 이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Payable upon termination of that damn ghoul. 그래 뭐설득. Listen up good. 아이 뭐 이건 받아주지. Roy Phillips and his gang are somewhere in Warrington Station metro tunnels. 예, 하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정이라는 게 없어. 정이라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 거. A new quest has been added. 다 자기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상황 뭐야? 시대 상황으로 딱 적절하지. 일단 이 퀘스트 받고요.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도 안.. 여긴가? 아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가 풀아웃 3D 세상 중에서 여기가 그나마 이제 좀 예, 깔끔한 곳이야. 깔끔한 곳 좀 제대로 정돈된 데지.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가 뭐 저래? 그냥 열려.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 어디 갔지? 어 여기다. 이 할아버지. Herbert Dashwood. Damn glad to meet you. Call me Daring. Everyone else does. 얘 퀘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구울 퀘스트 하기 전에 여기 있는 퀘스트를 다 해야지. Maybe you've heard the GNR radio play? The Adventures of Herbert Daring Dashwood? That's about me, you know. Based on my, earlier... 아~ I even had a ghoul manservant. 그 라디오 듣다 보면 그 얘 이름이 나와요. Well, then you know that some ghouls aren't feral and can be reasoned with. Those ghouls that keep trying to get into Tenpenny, they need to stop before someone gets hurt. I think they live in the nearby metro. 하ven't you ever heard the radio play? 아 그래 그래. 네 말 알겠는데. 아가일. Argyle was my manservant. 자기 몸종이었대. Really just a fancy word for the guy who saves my sorry skin on regular occasion. 지 혼자만 몸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구만. Been around since before the war. 전쟁 구울들은 그 수명이 거의 무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전에 핵전쟁이었는데 전쟁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울들은 안 죽어. 거의 수명이 무한이야. 무한 아니면 뭐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것만 봐서는 구울은 무한인 것 같아. 얘들은 됐고. Hey there. 아가예.
아, 그걸 얘 가져와야 되는구나. 저 끝에 있는데. 저 맨 끝에 있거든요. 여기 이 친구가 맨 끝에 있어요. 예, 그 아가일인가 뭔가 하는데. 쟤한테 그 증거인가 뭔가를 갖다주면, 말을 해주면 제가 설계도를 하나 주죠. 지뢰인가 그 수류탄인가 줄거야 아마. 어디로 나갔더냐? 저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 엘리베이터로만 꼭 올라가야 되는구만. 쌍들리에도 켜놓고 전력이 아주 남아 돌아. 여긴 여기 거주하려면 돈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캡을 그 템펜인가 뭔가 하는 여기 그 주인한테 쏟아 부어야지 그 여기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동네지. 여긴 다 있어. 의료시설, 상점, 뭐 깨끗한 물 나오고 굉장히 좋죠. Mr. Tenpenny isn't taking. 59%. 오케이. Hold on there a minute. Oh, all right. I'll let you in. But 하지만 저거 할 필요 없이 여기 있죠. 이 열쇠. 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면 이 정원도 꾸며 놓고 진짜 진짜 호화롭게 사는 거야. 밖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더지 잡고 두더지 땅 두더지 잡아서 구워먹고 바퀴벌레 잡아서 구워먹고 그러는데 거짓말 국회 스타일. 이 녀석들은 좋은 것만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뭐지? 파워 슈츠? 어? 파워 슈츠?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민첩성, 설득, 매력, 방어도까지? 무기는 2밖에 안 돼, 겐데? 펜토리님 어서오세요. 와, 이거 뭐야? 야, 생긴 거는 전쟁전, 뭐 그거 같은데. 방어도가 26이야. 야. 136 128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 아, 방어도는 낮지만 근데 무기가 2밖에 안 돼. 근데 일단 가져가. 야, 저런. 야, 나 처음 봤네 저거. 저기 저러기 저기 옷장 위에 있군요. 이거 리밸런스 때문에 생긴 건가? 난 처음 보거든요 지금. 뭐 또 가져갈 거 없나? 뭐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발견이고 뒤질 건 뒤져야지. 또 새로운 발견을 위해. 이제 한 번 이 게임이 한 번. 오, 방사능이 전혀 없어요. 이 깔끔한 물이 화장실 물을 먹어도 아주 그냥 깔끔해. 이 화장실 이 깔끔한 물에다가 똥을 싼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밖에 나가면은 저 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똥싼 물을 아니 똥싼 물에 그 방사능 더덕 더덕더덕한 것도 먹을 때가 있는데. Can I help you? 야, 선생님 저 방사능 하나도 없는 물에다가 똥 싸고 씨. 괜찮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구만. 와. 나쁜 놈들. 내 그래서 템펜이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러 왔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대? 맨날 이 여기 뭐 앉아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잠깐만. 얘 안 죽이고. 아, 얘.
이 맨 마지막에 해야겠다. 그거 보상받으려면 로이 어쩌고저쩌고. 잠깐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까먹었네. 그니까 보상이 이게 좀 얽혀있거든요? 템페니가 좀 여러 군데 얽혀있어서 얘가 이 여기에 구울 문제가 있는데 그 구울 문제를 처리해주면 얘로부터 보상을 받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얘를 죽이면 얘를 죽이는 퀘스트가 또 따로 있고. 아, perhaps we could. How did you get past? 크롤리. 그 굴을 먼저 죽이고 나서 얘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야, 그냥 죽이죠. 자기 얘, 이건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 뭐 퀘스트도 항상 뭐 얘가 얘 죽이라고 했는데 얘가 다시 크롤리 죽이라고 하는 수도 있죠. 얘가 돈 더 주면서, 야 내가 돈, 걔가 300회 준대 내가 400회 줄게 하면서 크롤리 죽으러 죽이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받아들여서 크롤리 다시 죽이고 올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많죠. 하지만 난 템페니가 마음에 안 들어. 죽어. 하지만 템페니를 죽이면 카르마를 획득해요. 얘가 나쁜 놈이란 소리야. 옷장 열쇠. 템페니 의복. 이것도 유니크해요. 템페니 의복도 쓸 자리는 없지만. 잘 가게 친구. 증거이면. 아무 일도 없었어 여기. 아무 일도 없었어. You watch yourself. You cause any more trouble and you'll be dead. Mr. Tenpenny isn't take. 그럼 나중에 오도록 하지. 텐페니 씨 저기서 잘 생활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여기도 뭔가 있는데. 여기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살 텐데. 어벙챙. 얘네 둘이 내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간첩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간첩이었나? 뭐 아무튼 그 간첩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인가? 지금 뭐 그런 건 없는데 쟤네 둘이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메가톤 안 했으면 저기 들어가면 깔끔해요. 저기 들어가는 방법이 그냥 지금 그냥 열쇠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가 그럴 거. 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구나. 자, 일단 죽였고요. 다음 목표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자. 자, 역사 박물관에. 아, 이거 갖다 주는 거고. 듀코브에 거쳐. 듀코브. 이쪽에서 가면 되나? 택배 다 줬어?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점이 많아가지고. 듀코브에 거쳐. 딱 맞았네요. 저 앞쪽에 빨간색 저거 다 박해버릴 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저거 그 겁먹을 필요 없이 다 박해버릴 거예요. 여기가 두커브에 갇혔거든요. 얘가 진정 이 세계를 즐기고 있는 놈이지. 아무튼 제 라스베가스를 꿈꾸면가라는 영화 있잖아. 라스베가스를 떠나면가 꿈꾸면가 마음부터 있잖아요. 술 먹음 제 엔클레이브인데? That system activated. That system off. That system activated. That system off. 자, 오케이. 네.
어, 이제 수도 레이더 쏘네. 자, 빨리 API 빨리 차라. 뭐야 넌? 어? 이거 커? 안돼 장교인데? 장교가 더 높은 거 아닌가? 오! 야, 저 장교인데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그 덮치라는 그 모션과 함께 확 튀어나오는데, 와 무서워. 하지만 다트건 있으면 안 무서워. 안녕? 얘 머리에 보면 그 뭔가 있어요. 어? 그 뭐야? 뭐 철사 같은 거 둘러쳐져 있는데 그게 바로 얘 그 뭐야 조정하려는 그거죠. 데스크로 우리 열쇠가 있네. 에너지 무기를 올려주면 버려요. 없나? 뭐야? 엔클레이브 병사는 하나밖에 없었네. 야, 병사를 처음으로 죽은 거구나. 플라즈마 라이프. 저장 한번 하고요. 자, 두컵을 거쳐가 정말 예 그거예요. 그 남자들한테는 뭐 아 진짜 잠시만요.